전성기 오늘에서 매주 월요일에 함께하는 걱정 말아요 그대.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돈 걱정, 법적 분쟁에 대한 또 해결도 해드리는 코너인데요. 뭐 여러 가지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은 그 문제의 근원은 마음의 걱정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복잡하고 아플 때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한 또 문자 사연도 저희가 받고 있지만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뜨개질이라는 건데요. 이 뜨개질로 자신의 마음도 다스리고 또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도 도와주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바로 곽수자 곽정숙 씨 자매분들이십니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이 자매라고 하시고 분명히 어떤 분은 조금 나이가 더 많은 언니일 테고 어떤 분은 동생인데 너무너무 닮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두 분이 얼굴이 동그란 그런 얼굴 형태인데 한 분은 노르스름한 색상으로 머리 색깔이 염색을 머리가 노르스름하게 예쁜 색상으로 염색하셨고 또 한 분은 약간 백발이 아니고 약간 아이보리 계통의 그 흰색에 가까운 그런 스타일로 하시고 안경도 똑같이 쓰시고 너무너무 닮으셨는데 또 두 자매가 이렇게 행복하게 뜨개질로서 좋은 일을 함께 하신다니까 너무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아, 제가 한 분은 언니라 그랬는데 연세를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43년생 75세입니다. 와, 75세요? 예. 어, 전혀 그렇게 안 들어 보이세요. 뭐 머리 너무 패셔너블 하셔가지고 또 동생분은? 저는 56년생입니다. 그래. 언니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네, 56년생이면 우리 나이로 올해 62세. 와, 정말 젊어 보이세요. 네, 네 진짜요. 제가 이거 뭐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뜨개질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75세라고 하셨는데. 예, 언제부터라고 할 게 없고 네. 우리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그때 학교 숙제를 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마한테 배워서 그걸 학교 숙제로 내다 보니까 네. 그게 재미가 있고 그게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지금 취미 생활로 몇십 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와, 우리 곽정숙 씨도 저는 언니랑 나이 차이가 13년이나 네. 나다 보니까요 학교 다닐 때 저는 공부만 하는 줄 알았어요. 아, 네. 뜨개질 같은 숙제는 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언니가 다 해주는 거. 네네. 그래서 뜨개질은 내 손에 잡는 게 아닌 줄 알고 살았어요. 네. 근데 한 13, 14년 전에 우연히 저희가 세자매 놀이터라는 거를 잠깐 할 때 네. 거기 손님이 많아지고 언니 손이 바빠지면서 도와야 됐고 그래서 어깨너머로 배우기 시작한 게 네. 오늘까지 하게 됐어요. 와, 그 도와주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내 일이 되신 거군요. 네, 네. 근데 정말 두 분은 저희 당신의 전승기 오늘 이 프로그램에 딱 맞는 저희 정말 식구세요. 왜냐하면 네. 감사합니다. 그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일을 네. 지금까지 쭉 해오시는 거잖아요. 네. 꾸준하게 전성기를 이어오시는 거고 또 우리 동생 남정숙님께서는 네. 어깨너머로 시작한 일이 네. 그렇게 또 이제 이 나이가 되면서 서서히 일로서 네. 내 취미가 일로서 된 그런 경우니까 정말 저희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 딱 맞는 주인공들이신 것 같습니다. 더 반갑습니다. 네. 마음이 걱정이 가득할 때 뜨개질을 하면 좋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이게 치유가 되는 건가요? 또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셨었나 봐요. 예, 실제로. 오랜 생활 그 취미 생활로 해왔지만 일단 그 손에 바늘과 실을 딱 잡으면 시간이 흐른다는 걸 못 느끼거든요. 네. 그냥 그게 집중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집중이 되고 빠져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끼니 때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조차도 모르고 그냥 네. 빠져드니까 네. 모든 실험을 그 순간만은 놓게 되는 거죠. 네. 네. 본인의 마음도 치유가 되지만 그걸로 또 다른 사람들한테 선물하고 그러면 받는 사람들 일단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네. 근데 언제부터 이 뜨개질 봉사라는 건을 하셨나요? 그냥 취미생활로 하시다가. 뜨개질 봉사를 저희가 시작한 거는 쌍용자동차 해고자 가족들과의 만남이었어요. 아.
네. 저희가 뜨개질을 제가 하게 된 게 13, 14년 전인데 네. 저희가 5남매 중에 세 자매거든요. 네, 네. 세 자매가 이제 저희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갱년기라는 게 왔고 그렇죠. 그걸 이제 슬기롭게 넘기자고 세 자매가 머리를 모은 게 우리 세 자매 놀이터를 만들어 볼까 해서 일인 듯 일 아닌 듯 네. 시작한 게 이제 뜨개질을 시작하게 됐고요. 뜨개질 하면서 수다도 떨면서 네. 먹기도 하고 음악도 듣고 그랬죠. 세 자매가 늘 뭉치다 보니까 이웃과 가까이 할 기회는 없었는데요. 네. 그 세 자매 놀이터를 하면서 이웃과 어울리는 걸 저희가 늦게 학습을 하게 됐어요. 아, 네. 네. 그러다가 이어진 게 쌍용 자동차 해고자 가족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게 한 4, 5년 전, 4년 전, 4, 5년 전쯤 될걸요? 2019년. 벌써 6년 아, 이상이 그렇게 됐어요, 벌써? 네, 맞다. 2011년 네. 정도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때부터 그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그러면은 그 쌍용 자동차 해고 아내분들. 네. 마음 아프신 분들은 네. 위로 차원에서 시작하신 거군요. 네. 네. 그 아내분들을 그 위로하고자 갔던 게 아니고. 아, 그래요? 예, 그게 아이들이. 아. 아이들이 그 엄마 아빠의 그 삭막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헤맬까 해서 우리가 그냥 할머니 된 입장에 손자보는 마음으로 네. 아이들하고 놀아주자. 네. 하고 이제 갔는데 가서 한 두세 번 아이들하고 놀다 보니까 엄마들하고도 자연히 이제 만나게 되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엄마들 손에 뜨개질 실과 이렇게 바늘이 잡히게 됐죠. 아,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5년이란 세월이 언제 갔는지도 모르게 네. 예, 흐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과 가족이 되어서 네. 지금은 이제 세월호가 있으니까 그 엄마들이 그쪽으로 가십시오. 아. 해서 이제 우리가 옮겨왔고 네. 예 그러면서 지금도 이제 그들의 안부가 걱정이 되고 또 좀 시간에 막 쫓기다 보면 그들의 안부가 못 물어질 때가 있어요. 네, 네. 예, 그러면 또 일부러 전화도 하게 되고 예, 내 가족만 가족이 아니고 그들이 이제 우리의 다른 가족이 네. 되어서 네. 이렇게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한 쌍용 자동차 그 해고 되신 분들의 가족들을 아이들을 함께 놀아주자는 네. 그런 차원을 시작하신 게 이제 봉사로 이어지셔서 예. 최근에는 세월호 가족들에게도 예. 함께 이런 이제 뜨개질을 가르쳐 주시고 하시는군요. 그 아, 글쎄요. 세월호 참사로 자녀 잃은 엄마들 참 가슴 아플 텐데 뭐 제가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정말 어떤 때는 가당치도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2014년부터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무료로 뜨개질을 가르쳐 예. 주신 건가요?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그 쌍용 자동차 엄마들이랑 만나면서 정혜신 선생님을 알게 됐어요. 정신과 박사님 말씀하시는 네, 네, 네. 그분은 이제 거기에 치유로 하기 위해서 상담을 오신 거고 저희는 뜨개질하고 하러 가고 네. 그래서 그냥 얼굴만 서로 마주칠 뿐이지 저분이 어떤 분인지 뭘 하는 분인지 잘 몰랐고요. 네. 선생님 역시 그러셨을 거고요. 근데 선생님 말씀이 뜨개질을 하는 엄마들을 상담해보면 다른 엄마들보다 훨씬 치유가 빨랐다.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해주셔서 굉장히 더 힘이 났어요. 네. 우리가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고 있었을 뿐이고요. 네. 근데 이제 2014년 10월경이었을 겁니다. 정희신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네. 세월 엄마들하고 뜨개질을 함께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네. 얘기를 하시는데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라고 네. 했죠. 네. 그래서 2014년 10월부터 세월 엄마들하고 함께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처음에 엄마들에게 뜨개질을 하자고 했을 때, 물론 이제 그 다른 박사님께서 이제 제안을 하셔가지고 했지만, 그 세월호 참사 그 유가족, 그 어머니들에게 말씀을 꺼냈을 때 반응은 어땠었나요? 엄마들의 반응. 예, 처음 그 세월호 엄마들이 그 모이는 장소가 이제 이웃이라는 공간인데, 네. 거기 갔을 때는 그야말로 적막이었습니다. 네. 그냥, 줄줄줄 흐르는 눈물밖에 볼 수가 없었고 네. 사람은 있는데 사람의 목소리가 없었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어느 봉사자가 그렇게 엊그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자기가 봉사를 갔을 때는 정말 그
여기가 뭘 하는 곳인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어느 순간 엄마들이 손에 그 뜨개질을 쥐는 순간 하하하 하고 웃는 소리가 들려서 뒤돌아보면서 아 저분들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 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너무 고맙고 그 말도 고맙고 네. 그렇게 웃어주는 엄마들의 마음 변화도 고맙고. 네. 그래서 이건 저는 이 봉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걸 나눈다. 네. 예. 그럼 나누면 없어지지 않고 자꾸 번져나가니까 네. 이렇게 나눈다는 생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나누면서 더 채워지는 느낌을 예. 받으시는군요. 근데 예. 네, 뜨개질이 어떤 점이 이렇게 치유의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약도 아닌데. 예, 이게 뜨개질을 하다 보면 네. 나도 모르게 빠져드니까 네. 빠져드니까 그 고통이 없어지진 않겠지만 네. 어느 정도 밑에 깔리면서 그 실제 생활은 이제 본래 했던 생활로 돌아오게 된다는 걸 내가 해보니까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세월호 엄마 중에 한 분이 내가 만일 뜨개질을 접하지 못했다면 지금은 아마 폐인이 돼 있을 것 같다. 아, 네. 예, 그래서 이 고통을 이 자식을 그리는 그 마음은 밑에 깔고 그래도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뜨개질 덕분이다. 라는 네. 얘기를 하는 엄마도 있고 네. 또 이 우리는 취미생활을 하지만 그 엄마들은 그 자식을 그리는 그 마음 그게 한 수단으로 전투적으로 지금 뜨개질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전투적으로 뜨개질을 한다는 예, 말씀이에요. 오른손에 그 엄지손가락이 고장이 났어요. 네.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오른손을 좀 쉬라고 하는데 오른손을 쉬면 뜨개질을 할 수가 하니까. 없고 네. 뜨개질을 하면 마음의 고통이 그냥 솟아오르고 해서 차라리 육신의 고통보다는 마음의 고통을 가라앉히는 게 낫겠다 해서 아픈데도 참고 뜨개질을 하니까 이 마음의 고통이 가라앉더라. 네. 그래서 뜨개질이 내게는 진통됩니다. 네. 라고 얘기하는 엄마도 있습니다. 네. 네. 예. 뭐 비단 세월호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러겠지만 저희 주변에서 그냥 이제 이렇게 나이 들어가면서 있잖아요. 한 50 이렇게 중반 넘어서면서 주변에서 또 뜨개질을 새롭게 시작하는 주부들이 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갱년기 되면서 우울증도 찾아오고 네. 밖에 나가기는 싫고 막 이럴 때 집에서 뜨개질을 시작하면 시간도 잘 가고 또 정말 조그마한 하나라도 뭐 컵받침이나 뭐 이렇게 수세미 같은 거 있더라고 그런 거 만들어서 사용하고 또 친구들한테 나눠주면 친구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이 좀 새로워진다는 걸 느끼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면에서도 이게 치유의 효과가 되나 봐요. 예, 네, 저도 큰 게 아니라 크게 뜨개질 이렇게 크게 도움이 된다고 제가 절실하게 느낀 바는 없지만 네. 거기에 빠져 보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네. 정말 무념무상으로 네. 돌아가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면 손에 완성된 게 지어지면 성취감도 느껴지고 네.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이 뜨개질이 정말 도움이 되는 걸까? 네. 이렇게 한번 찾아봤더니 요즘 잘 본인이 직접 하시면서도 네. 네. 그랬더니 요즘 뭐 정신의학적으로 뭐 정서 불안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신체적 고통까지 있게 해준다는 연구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네.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지금 크게 얘기들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뭐 자그마한 거 떠서 이렇게 주변에 아이들 자녀들이라든가 친구들이라든가 이렇게 부모님께 조그만 이렇게 선물로 드렸을 때 또 받는 기쁨이 있잖아요. 사서 주는 것보다. 그렇죠. 그럴 때 그 상대방이 기뻐하는 거 보면은 오히려 내가 더 기분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요. 네. 한 몇 년 뜨개질 하면서 몇 년 동안은 연말에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사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그런 게 선물이죠. 네. 네. 예. 영원히 잊혀지는 그런 선물일 네. 것 같아요. 네. 마음이 다 담겨 있고 정성이 담겨 있고 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선물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런 이제 뜨개질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면서요. 네. 네. 뜨개질 전시회가요 서울시청 시민청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고요. 네. 2월 11일부터 19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8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네. 거기서는 또 이제 뜨개질을 해왔던 우리 세월 엄마들하고 네.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토요일, 일요일 이미 지나갔고요. 이번 주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해서 주로 주말 오후 3시에 네. 엄마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19일까지 계속 전시회는 이어지는데 네. 그 가운데 이번 주 금토일은 네. 또 그 엄마들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네. 어떤 엄마들? 뜨개질 해온 세월호 엄마들. 아, 세월호 엄마들하고만 네, 세월호 엄마들. 일반인들은 참여를 할 수 없나요? 아,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죠. 아,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네. 뭐 직접 그냥 평일에 전시회만 보셔도 되고 네. 금, 토, 일 그 시간에 같이 가셔서 참여해서 네.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뜨개질 하셔도 괜찮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뜨개질 전시회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세월호 엄마들의 눈물과 한숨, 그리움, 한땀 한땀을 그 작품에서 다 엿볼 수 있는 그런 전시회인데 제목이 좀 더 특이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움을 만지다 하는 이 제목이 정말 네. 진짜 그리움을 만지다라는 게 가슴이 탁 이렇게 메어질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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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정말 일반 사람들이 하는 그 한가한 취미 생활의 뜨개질이 아니고요. 네. 아이들을 그리는 그 고통스러운 그림을 뜨개질, 즉 다른 표현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고요. 네. 뜨개질을 하면서 이제 거의 이제 지금 2년 반을 뜨개질을 해 왔는데 그러면서 어머님들이 잊고 있었던 거. 네. 세월호를 걱정해 주시던 분들 그분들께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는 고마움을 전하기도 하고요. 네. 또 서로 위로를 나누는 그런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들 작품에는 바닥에 한 4m짜리 지름 4m, 2m짜리 대형 러거가 공동작업을 해서 짜서 마루 위에 올려져 있고요. 네. 그 마루에 올라앉아서 뜨개질을 같이 하고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고요. 네. 천정에는 컵받침 2,800개를 하나하나 뜬 걸 다 이어서 네. 그 별처럼 천정을 꾸몄어요. 아, 네. 네. 그렇게 돼 있고 또 하나 이제 특이한 작품은 그 사람에게 하는 작품인데요.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3년을 이제 함께 울어주고 손잡아주고 했던 그분들께 이제 고마움을 전하는 선물로 네. 구성이 돼 있는데요. 거기는 고마운 마음이 담겨 있는 사연도 함께 있어요. 네, 네. 엄마 품에 아이를 보내준 잠수사님들, 또 아이를 기억하도록 도와준 약전 작가님들, 또 세월호에 대해서 끈질기게 소식을 알려준 언론인들에게 선물할 작품들인데 그 속에 엄마들 마음을 표현한 글귀가 함께 전해지거든요. 네. 그 글귀 중에 제가 하나를 소개를 한다면 누군지는 몰라요. 네. 잠수사님이 내 아이를 내 품에 돌려보내주셨는데 그분께 감사하고 싶은데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구라고 전달해야 될지 몰라서 그 글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또 다른 이름, 내 아이의 또 다른 이름. 네. 19일째 되는 날 167번. 이러면 잠수사님이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하는 글도 있고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죽도록 보고 싶다. 엄마는 아이가 보고 싶은데 너는 거기서 엄마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네.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니까 하는 이런 글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네. 아, 우리 지금 곽정숙님께서 말씀하신 내내 이제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울먹울먹 하시는데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튼 저희 그 뜨개질 전시회가 단순한 뜨개질 전시회가 아니고 그리움을 만지다라는 제목에 세월의 참사 그 유가족 어머니들과 또 함께 하는 전시회인데요. 제목에서도 우리가 느껴지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보고 싶고 또 만지고 싶겠습니까? 그 엄마들이 그 무너져가는 가슴으로 3년간 함께 하시면서 뜨개질로 만들어낸 작품들을 또 고마움을 전하는 마음으로 뜨개질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전시회가 지금 서울시청 지하 1층 시민청 갤러리에서 전시가 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또 우리의 마음도 함께 전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자, 죄송합니다. 기침을 해서. 4204님.
두 분 자매님 이야기 듣고 있으니 감사한 마음에 눈물이 납니다. 계속 사랑 나누어 주시고 건강하세요 하셨어요. 003 하나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갱년기로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데 오늘부터 뜨개질 시작해 볼게요. 1410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시면 보람도 있지만 힘드시지 않나요 하셨어요. 지금 문자 주신 분 질문처럼 사실 자신의 시간을 내서 이렇게 봉사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 생각에는 젊을 때는 내 가족에 보듬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그 내가 여유 시간이 있고 하니까 봉사라는 말은 너무 거창한 것 같고요. 아, 네. 아유, 대단한 일 하시는 거죠. 너무 거창한 것 같고 네.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겠다는 것 더불어 살아가겠다는 것 네. 그래서 이것이 필요로 한 분에게 도움이 된다면 언제까지든지 이게 시간을 낸다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 저분들과 만남으로 해서 내게도 보탬이 되거든요. 아, 내게도 즐거움이 있고 나를 기다려주는 곳이 있고 그 이웃에 가면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는 삼중창의 인사가 확 와닿습니다. 네. 그러면 아, 나이가 이 정도면 반기는 데가 없을 텐데 아, 네. 아, 이렇게 반겨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네.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도 있고 내가 기껍게 와야지 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비단 떡이질 뿐이 아니고 작은 뭐라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주변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을 때 이것은 몇 배로 커지는 네. 예, 그런 보람이 되니까요. 네, 네. 예, 아주 즐겁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 겁니다. 네. 저희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 프로그램은 중년층 이상들과 함께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꿈꾸거나 또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두 분 정말 좋은 일, 멋진 모습 하시는 거 잘 얘기 들었는데요. 우리 곽정숙님 동생분도 좀 한 말씀 하실까요? 네, 저는 오히려 저희가 그분들께 도움을 드린다기보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큰 도움을 받았는데요. 제 나이쯤 되면 엄마 역할 끝났고 네. 아내 역할 끝났고 끝은 아니죠. 거의 다 이제 이루어가고 있다. 제가 제 스스로를 네. 위해서 홀로서기를 연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네. 네. 제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네. 이럴 때 내가 이웃 돌아보고 또 마을도 돌아보고 할 수 있는 자리에 갔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큰 행운이죠. 네, 네. 네. 자, 4120님, 저도 뜨개질 시작해보고 싶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셨어요. 네. 뜨개질 전시회에 오시면 직접 뜨개질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맞죠? 네. 네 전시회에 있습니다. 많이 오시면 예, 네,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서울 시민촌 갤러리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소하게 할 수 있는 일로 50대 이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이때가 바로 두 분에게 또 앞으로 우리 모두의 제2의 전성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정말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 딱 맞는 두 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세월호 엄마들의 뜨개질 작품을 볼 수 있는 전시회 그리움을 만지다는 오늘 19일 일요일까지 아침 10시부터 8시까지 서울시청 지하철 1층에 위치한 시민청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많은 참여, 관심, 사랑 부탁드립니다. 길바닥의 개미도 굴러다니는 돌멩이도 모두가 신으로 떠받드는 나라 3억 3천만의 신을 섬기는 인도가 묻습니다. 세상에 하찮은 존재란 게 있을까? 질문 여행으로 인도하다. 대한항공 인도 주파레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아이오페맨의 새로운 모델 조정석입니다. 발렌타인데이에 남자 선물 고르기 참 힘드시죠?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아이오페맨 트리플 리프트 세럼. 남자 피부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니까 그 사람도 당신도 분명 좋아할 거예요. 아이오페맨 트리플 리프트 세럼.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사람 가구는 그렇게 유행만 찾더니 침대는 스프링부터 소재까지 엄청 따져요.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투자를 튼튼하게. My name is KB증권. 자산을 든든하게. My name is KB증권. 내일을 탄탄하게. My name is KB증권.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이 만나 KB증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My name is KB증권. KB증권. 당신의 인터넷이 과거의 속도에 멈춰 있다면 이제 SK로 움직이세요. SK브로드밴드가 만든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누가 만들었는지가 기가의 퀄리티를 보여주니까 인터넷은 기가, 기가는 SK. SK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 아버지, 화물차 운전하면서 기름값 걱정이셨죠? 화물복지 삼성카드로 바꾸면 기름값 할인된대요. S5일 GS 칼텍스 리터당 40원에서 최대 100원 혜택. 화물복지 삼성카드. 아버지, 힘내세요. 연회비 없음. 연체이자율 연 21에서 27.9%.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의 위협이 됩니다. 혜택은 전월 실적에 따라 차등. 카드 신청 전 자세한 이용 조건은 상품 설명서 약관 참조. 전화 받으세요. 안 돼요. 손예진은 운전 중이에요. 카이카와 함께 눈눈안나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들었어? 용인행정타운 센텀스카이. 단지 내 시설이 어마어마하다며? 수영장도 지을 예정이래. 단지 안에 수영장? 그 말 다 했네. 남다른 커뮤니티로 자부심을 높고 크게. 용인행정타운 센텀스카이. 조합원 가입 문의 1600-4430. 용인시청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당신의 전성기 오늘 문자 주제는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었죠.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 그 가운데 794 하나님. 저는 화가 날 때 찬물 5컵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찬물이 몸에 안 좋다곤 하는데 그래도 열불 나는 마음 다스리긴 최고예요 하셨고요. 9021님. 월요일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고 우울해요. 그래서 저는 집에 일찍 가서 요리를 해요. 평소에 못 먹었던 새로운 요리. 그 시간에는 즐겁고 맛있게 먹을 생각에 기분이 좋아져요 하셨습니다. 네, 각자 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기분이 좋아진다면 좋은 거죠. 뭐. 자, 8093님. 저는 안산에 사는 세 아이 아빠입니다. 안산 시민으로 두 분께 감사하다는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네, 그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뜨개질 봉사하고 계신 우리 곽수자, 곽정숙 자매님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마지막 곡 띄우면서 저는 인사드려야겠네요. 내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올게요. 끝곡은 웨스트라이프의 You Raise Me Up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김병숙이었고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And my heart burdened.